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완도 에이스호 두 번째 타러 왔어요. 지난번에 장염으로 그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복수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완도가 오물입니다. 오물이면 좀 유속이 빨라가지고 쭈꾸미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타이라바라든지 부시리, 방어, 딜깅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타이라바 위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맞춰봤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오물입니다. 만조는 9시 1분이고요 간조가 15시 28분이네요 계속 날물락시네. 오늘은 몇 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다고 하시니까 120-150g, 높게는 뭐 180g 뭐 이렇게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2시간 나간다고 하시네요. 이야, 그 지도를 보니까 여서도 좀 지나서 왔어요. 오늘 몸바다 가봅니다 하시더니 여서도보다도 한참 더 왔습니다. 지도 보니까 이 먼바다가 이 정도면 장판입니다. 해까지 떠졌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면 욕심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통영 거제 그쪽 타이다바 가니까 매물도 안경선 거기도 수심이 80m가 나오던데 여기는 얼마나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 88m입니다 88m에서 65m까지 올라오는 엿등이 있습니다. 엿등 올라올 때는 미끄림이 심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들으셨죠? 수심 88m부터 시작하신답니다. 완도에서 여서도로 올 줄 몰랐네. 여수에서 오면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완도에서 오니까 2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선장님, 리트리브 하는 거예요? 네. 몇 바퀴 정도? 20바퀴까지요. 20바퀴까지? 자, 오늘 채비는 올로그표 쇼크리더 3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로그에서 이번에 신규 론칭하신 것 같은데 헐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쿼트는 만담 피싱? 이걸로 해봅니다. 150g이에요. 네. 오! 벌써? 아이고, 벌써! 알았어요? 왜? 뒤편에 계신 사장님, 바로 한 마리 걸어주셨어요? 바닥, 조금 날리니까, 94m 찍히네. 예? 오! 환수하셨어! 이야, 채비가 배 밑으로 흐르니까 회수하라고 하시는데 전동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차? 하차 되겠어요. 바로 한 마리 건지셨습니다. 아, 아침부터 분위기 좋네요. 바다도 장판이고 한 마리 건지신 것도 보고. 리트리브는, 그러니까 릴링 하는 거는 5바퀴 단위로 20바퀴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내려가면서 조금 아까랑 똑같네요. 94m. 자, 아, 입질 살짝 왔는데 7바퀴 채웠어요. 그러면 10바퀴까지만 리트리브 하겠습니다. 침질하면 혼나죠, 선생님한테. 저 작년, 재작년 12월에 처음 갔을 때 릴링 빨리 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드랙 손댔다가 또 혼나고. 올해는 서해권에서 아예 꽝을 쳤는데 그때도 드랙 손댔다고 혼나고. 그때 배웠어요. 반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에서부터 씹어서 먹어서 들어오는데 후킹이 되면 드랙이 찌익 풀리면서 이제 완전히 걸린.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조금 드랙 감아주고. 엿등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밑걸림 심해져요. 바닥 찍으면 바로 올리시죠. 밑걸림 심해집니다. 으이, 밑걸렸다. 아, 이거 초반부터 털리나? 그 낚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름 낚시에 비해서 겨울 낚시 수심이 깊습니다. 깊게는 90m, 100m, 얕게는 한 50m 선까지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기압에는 좀 높은 길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첫파도 2도에서 0파 정도, 대상도 2도에서 300m 정도까지는 내리게 좀 감아오십시오. 쇼크리더는 뭐 한 4호 정도 쓰시면 그만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릴입니다. 릴 기압이가 낮으면 150m까지 흐르는데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하이드에도 특징이 있고, 헤드 무게가 최하 100g에서 무겁게는 180도 정도 쓰는데, 일단 뭐 시렁이를 대부분
조금 다 쓰니까 바닥에 가라앉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센터에 쓰신 분들은 좀 가볍고 어깨도 탈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우월을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바닥 찍고 바로 올렸는데 그래도 걸리네요. 장비를 바꿨습니다.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 지금 겸용대라고 나왔는데 글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따 할 때도 좀 들고 다녔는데 꽤 여러 번 들고 다녔죠. 그리고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 라이트형 모델 나오기 전 초기 모델이죠. 뜯겼어. 안 돼. 에, 속상하다. 두 개 다 뜯겼어. 아, 이건 쇼크리더가 나왔네. 아까 입질 받았을 때는 핑크로 받았으니까 핑크로 해보겠습니다. 와, 여서도 이쪽은 겨울 바다인데도 오늘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런가? 정말 이렇게 항상 안 추운 건가? 물론 저 내피 입고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만 다음 장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아 이거 히트하고 처리 때 막히는 거 하나 놓고 안 됐나 보네요. 이런. 지금 거의 대부분 오늘 10분이 승선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입질 받으셔요. 다 받으셨어요. 후미부터 해가지고 자 80m에서 반전이란 게 쭉 치고 나가고 드랙을 살짝 조였습니다. 살짝 오 자식 올라오면서도 계속 박아요. 처음에 쏭뱅인 줄 알았어. 우와 저도 그냥 꽉 감고 그냥 확 감을까? 오 이거 확 감을 게 아닌데? 좀 얼굴 좀 보여줘라. 와 계속 감았는데 5m 올라왔어. 선반 좋다. 오! 선장님! 뜨채죠? 이야. 어이, 고맙습니다. 이야.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자,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잡았어요. 예, 예, 예. 어우. 와. 계속 박았습니다. 계속. 사장님 이거 5자 될까요? 예. 이야. 자 여러분 들으셨죠? 5자입니다. 네. 이야. 초보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 와 후킹 제대로 됐네. 와. 이야 여러분 제가 잡았어요. 5자 되겠습니다. 5자. 이야 자, 초보도 이런 걸 잡아. 완도 에이스호입니다. 피징 해야 돼요. 예? 피징이 뭐예요? 아 이야 귀한 거 보여주시네. 자 오 칙소리 들려. 그러니까 불에죠 불에. 공기 빼주신데 그걸 피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예 예. 선장님 오짜요. 초보가 잡았어. 초보가 해답은 누구나 다 잡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완도 에이스호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도 조금 무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히트 하시면 낚시하신 분들은 살짝 좀 낚싯대를 틀어주세요. 주렁 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질호인데 제발 채지 마십시오. 자신 있는 분들은 채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한 낚시하신 분의 절반 이상은 다 초보 같으신데 제발 채지 마십시오. 드랙 조절 잘 해놓으시고 그대로 닐링만 하세요. 닐링 멈추지 마시고 계속 닐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자가 울리면 동시에 같이 드시죠. 먼저 드신 분 있고 나중에 드신 분 있으면 저희도 웃깁니다. 제비가 조심히 깊다 보니까. 자, 얼른 얼른. 같이. 천질하시네요. 바로 바로 히트. 고수는 다른겨. 이야, 걸리면 첨돔이네. 와, 진짜 잘 잡으신다 사장님. 세 마리 짜죠? 이야, 어떻게 넣으시면 다 잡지? 들채도 안 되시네. 이야, 사이즈도 준수한데. 와, 진짜 잘 잡으시네. 이 사장님 혼자 3마리 하셨어요. 이게 긴장되죠? 자, 형님, 내 스쿨링 돼 있어갖고 나와?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와, 진짜 그 지역 한번 대시고 조금 가면 바로 들어오네. 이건 손댕이 같은데? 쭉쭉 달려오네. 허허, 시구. 호호, 손뱅이가 아닌가? 작은 녀석 같습니다. 가끔씩 힘 한번 쓰는데. 이야. 아, 너무 좋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두 마리째네. 아, 건져야지 두 마리지 참. 아이고, 작다. 아이고, 못 뛰네. 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자, 뿌띠입니다. 뿌띠 3자 상사리 정도 되겠다. 선장님, 저 바깥 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고수님들은 생태하이로 그냥 스킬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초보는 지렁이가 짱입니다. 이게 겨울에 지렁이 끼기가 참 좋은 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지렁이가 막 심하게 꿈틀대거나 뭐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잡고서 바늘에 끼우기도 좋습니다. 아까는 4마리, 지금은 3마리. 초보는 타이렁이. 올로그 타이라바 헤드? 이거 좋네요. 물론 만땅피싱 저기도 좋고. 오, 나온다 참도. 바로 올려야 돼 여기. 자, 두 마리째. 와, 이게 또 터지냐? 히트. 예. 타이라바 낚시가 원래 이렇게 쉬운 낚시는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나오네 그냥. 이야. 자, 저는 오늘 못 잡아도 됩니다. 오자 한 마리 잡았어. 아,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잡았기 때문에 여유가 넘칩니다. 아우, 저 올해 서해권에서 너무 꽉 채워가지고 뭐 늦춰맞아? 긴장하지 말고 계속 릴링하면. 아, 이건 먹고 돌아섰네. 아, 먹고 돌아섰어. 꼭 7바퀴 8바퀴네. 수심이 이렇게 이쁘니까 그냥 전동님이 갖고 오라고 하셨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생진하지 마십시오. 이 고수님들은 물고서 혹시 내가 쫙쫙 때 그 반전이라고 하던데 그때 타이밍 알고 그냥 확 채시지만 저처럼 릴링만 하고 이런 초보들은 선장님 좀 친절하셔서 그렇지 웬만한 선장님들 진짜 많이 혼납니다. 저 올해 서해권 갔다가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근데 이제 혼나야지 경험으로 머릿속에 좀 쌓이고 하니까. 자, 저 앞에 어수물에 빨리는 섬 저기 여서도 갔습니다. 아, 아까 입질하면서 먹었구나. 입질하고 하면 바로 그냥 확인차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렇게 채신지 레벨 차이가 있어갖고 저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성대. 어, 근데 사장님 뭐 내리면 뭐를 잡으세요 계속? 송뱅이. 아, 선장이에요. 아, 아유 그럼 일반인이 아니시네. 아 참 멋잔지. 금칠하셨나? 내리면 잡으시더라고요. 선장님들은 다르신겨. 그럼요. 아, 너무 많아. 아니, 일반인은 괜찮은데, 선장님이 그러시면 반칙이시지. 아 참. 선장님이셨어. 아 참. 선사명이 어떻게 되세요? 완도스토리. 아, 완도스토리. 어? 완도스토리 지난번 쭈꾸미 왔을 때 본 것 같은데? 예. 아, 완도스토리 선장님이세요. 아 참. 자, 선장님께서 지렁이, 타이라바이 지렁이 끼고 아직 하고 계십니다. 반칙하고 계세요, 반칙. 어쩐지, 포스가 달랐어. 아이. 어? 또 미끌리는겨? 아, 여기. 안 돼! 터졌다. 초크리더에서 터졌네. 와. 헤드는 똑같이 핑크로. 어우, 핑크가 하나밖에 없... 아직 두 개 있구나. 아, 스커트가 몇 개 없다. 다른 것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물었던 녀석 위주로. 예? 오, 오, 이야. 자, 비밀병기 하나 주셨어요. 이야. 선장님 비장의 무기 이런 것도 선물 받고. 갈치 모양 무언. 선장님 원더스토리 선장님께서도 그러시는데 선장님도 지난번에 5시 넘게 들어오셨잖아요 그 쭈꾸미 때. 원래 그래요 여기? 완도는? 아니면 선장님하고 원더스토리 선장님만 그러신 거예요? 완도는 원래 좀 늦게까지 해요. 다른 지역보다 빨리 끝내면 4시 늦으면 5시 6시까지 원하시더라고. 좀 늦게까지 알았어. 나는 해지기 전까지만 들어간다. 전투낚시의 메카. 요즘에 보니까 출처 버스가 완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버스가 많은데 다음에 또 완도를 오게 된다면 겨울 낚시의 꽃이죠. 열기. 열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자 오죠. 오 선장님이 주신 갈치로 이거 효과 보나? 오 그래 네 물었어요. 어! 아 이런 아 이런 어 이 쇼크리더가 나갔나? 그러네. 아 이거 물었는데 아이 바보 아이 좋았는데 참. 오 사장님 입술 만졌어. 마수 마수 오 만졌어. 이야 아 쇼크리더가 아니고 저 묶은 거에서 나왔구나. 와 오늘 풍년이다. 어디 가도 이렇게 입질이 없는데 제가 타이라바 초보지 낚시의 초보는 아닌데 매듭에서 풀리다니 바보. 자 오늘 두루두루 조항이 좋아요. 자 들리시죠? 이렇게 배 전체 조항이 좋으면 기분이 많이 좀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항이 좋으면 저보다 편집적이 더 좋아요. 제가 녹화에 가는 시간이 보통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봅니다. 배 안에 분위기가 좋으면 자기 편집하면서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끊어졌으면 제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매듭이 풀렸어 이 바보. 아 참 창피하게 마음이 급했나? 지렁이 한 박스 거의 다 쏘고. 오히려 그 초심이신 분들께서 도전하기 좋은 장르가 타이라바라고 하시는데 알려주시면 처음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막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툭툭 계속 치고 나가고 하면 챔질도 하고 드랙도 잠그고 막 그러다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 아예 처음이시면 시킨 대로만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타이라바가 도전하시기 좋은 그런 장르라고 하십니다. 그냥 계속 감기만 하면 되거든. 어느 순간에 지가 물고 떨려옵니다. 좀 드랙 차고 나가면서 힘 빠지면. 근데 여기도 조금 팁이 있어. 처음에 쭈꾸미대나 갑오징어대? 갑오징어대도 조금 전용 갑오징어대는 초리가 뭐 1mm?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막 0.7mm 초리대 선경이 0.7mm, 8mm, 9mm 막 이런 것들. 전 왜 그런가 했더니 타이라바 전용대라는 게 와서 입질을 합니다. 근데 먹이 같으면 한 번 간보고 두 번째 간보고 하면서 초리대가 굵다든가 아니면 드랙을 좀 조여놓든가 그러면 한 번 탁 물고 이물감이 느껴지면 확 뒤돌아선다고 하더라고요. 참돔이라는 녀석들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완충해줄 수 있는 거. 초리도 좀 얇아서 툭툭 해도 이물감 없이 마치 살아있는 녀석처럼. 그리고 드랙도 많이 풀어놔서 그러니까 이중 완충 장치를 해놓는 거죠. 이물감 없게 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손장님이 다 잡으시니까 제 고기가 없지. 오 큰 거 보다. 광어인가? 뭔데? 오! 광어야? 뭔데 저래? 어! 다랑어! 대박! 참치! 와! 이야, 저걸 안 터뜨리고 올리시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이야. 야 이건 너도 죽을 것 같은데. 아 다랑어로 건지시다니 진짜. 아 열기첩이 엽기다 진짜. 어? 옆에 사장님 히트하셨는데. 오 좋아 좋아. 뜰채 조용히 잡으셨어. 물이 안 간다. 죽어가네. 예. 아예 안 가네. 그래. 자, 그래도 입질은 와요. 야 물이 안 가고 바람이 조금 부니까 입질했나?
아, 오늘 이게 다섯 번째 입질이야. 두 마리 터뜨렸어요. 입질, 입질. 뭔가 작은 녀석인데? 오, 아닌가? 쏨뱅인가? 오, 쏨뱅이 아니잖아. 뭐지? 작은 녀석인가? 자, 스쿨도 보이고요. 작은 녀석이다. 뚜띠? 아, 그래도 면봉생은 되네. 자, 으쌰, 으쌰. 자, 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으쌰, 으쌰, 으쌰. 자, 오. 킵하겠습니다. 와. 와, 제가 본 타이라보다 제일 작은 사이즈야. 이야, 그걸 또 걸어내시네, 이야. 네, 선장님들은 못 당하는 거야. 어? 아, 회수할 땐 진짜 편하다. 진짜 환장하시겠네.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뭔가 풀렸어요. 떨어졌나? 많이 떠 있어요. 보니까 10m 정도 떠 있더만. 되게 많이 떠 있어요. 그죠? 아, 참, 또 풀렸어 이런 거. 참. 금색 한번 써볼까요? 뭔가 되게 긴장되는 것 같은데. 와, 열기 진짜 크다. 와, 와, 거의 3자 되겠네. 와, 입질 6번 받고 풀린 거 1번, 끊긴 거 1번, 클린치 노트 7번 돌렸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돌리는데. 오, 옥돔이네? 오, 옥돔. 선장님 맛있지 않아요? 네. 와, 옥돔은 타이 없이 그냥 드셔도 되지 않나요? 옆에 따라서 옥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는 물이 잘 안 갑니다. 좀 입질이 뜸할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시계 보고 밥 먹고 하죠.
그물 있나? 그물 같은데? 아, 그러네. 릴리 화다가 터지지? 자, 빨간색 레드헤드. 그리고 스커트는 주황에 가까운. 조조한데 네, 물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거 부인트에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굿이야. 자, 같은 선장님이시니까 불평불만이 많으시죠? 완도 그러면 건강의 섬 그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물색도 끝내주고 완도에서 이 여서도 쪽이나 뭐 이렇게 타이라바를 하면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만 해도 참치 나왔고, 옆에 사장님께서 목돔 고르셨고, 뭐 동갈망두개. 벌써? 아, 저도 한번 친 것 같은데. 어우, 크다. 오, 뭔데 저렇게 먹어? 어우, 더블 히트. 후미 쪽에. 오! 5자 넘는 것 같은데? 이거 6자면 되겠다. 어쩐지 막 박더라. 저기도 한 4자는 되겠네. 자, 한 마리만 잡아봅시다. 오, 참. 후미만 세 분. 그러게요. 왜? 네. 선장님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벌써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잘했다. 아니 뭐 시알이 섞여 있어? 와, 정말 크다. 야, 육자? 앞에도 히트. 와, 뭐 되게 크다. 오, 뒤에는 시야 큰 거 나오네. 뭐? 그냥 확 먹어. 안전했죠? 어떠? 왜? 어! 아! 아, 반전했는데? 아, 씨. 컸는데, 아, 이런. 아, 이거, 드랙 건드렸다고 또. 시청자님들한테 혼나게 생겼네. 예? 아씨, 또 끊어졌어. 빠진 게 아니고 끊어졌네. 아, 진짜. 아까 한두 번 풀렸거든. 그래서 꽉 묶으니까 이번에 터졌네. 아이, 자꾸 이렇게 터지네. 선장님, 전 아무 얘기 안 했어, 진짜. 완도 스토리오 선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아이, 컸는데. 아, 아쉽다, 진짜. 어우, 좋아. 히트,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우, 이번엔 반전을 일찍 했는데도. 에이, 매듭이.
매듭이 터진 거면 어떻게. 자, 골드 헤드에 노란색 기브라. 주황보다는 다홍색? 다홍색 스커트 헤드. 아, 억울해 죽겠네. 오후 들어 첫 입질이었는데. 예, 한생전 계속 감기만 해야 되겠네요, 그냥. 자, 좀 날려서 95m 찍히네요. 뭐 있나? 스커트. 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선장님 잘못이네. 우와, 후미의 원투. 그렇지. 선수에서도 와야죠. 아, 여기 포인트인가 보다. 저도 살짝 턱했던 것 같은데. 오. 오호호호, 이야. 원투쓰리, 원투쓰리네, 와. 아, 저는 그 마지막 곡이었던 것 같아. 컸는데. 체리가 안쪽으로 좀 흘러갑니다. 많이 안 흐르니까 낚시 하는데 크게 재밌을 거예요. 많이 안 흐르니까? 이번엔 절대 드랙 건드리지 않겠어. 오드로 두 번째 입질. 와, 이거 자식 계속 안 오네. 와, 이게 문제야. 이 작은 거 아니야? 아, 17m. 좀 조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터뜨리니까 겁나가지고 조이질 못하겠네. 예. 5m, 6m 남았습니다. 아, 근데 드랙을 너무. 별로 큰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고, 씨. 아, 드랙 조일 걸, 이제. 아, 씨. 어? 이씨, 이씨. 별로 크지도 않은 게. 어씨. 아, 사자? 아, 이 정도는 드랙 조여도 되는 건데. 아, 됐어. 네 마리. 이걸 제가 아까 한번 터트려서 드랙을 조이지 못했어요. 오우, 깨무는 거 봐. 오우, 이렇게 보니까 훌륭하네. 네 마리. 와, 컨테이너 사이다. 자, 마지막 한 번만 흘려보고 출발했습니다. 아, 좋아. 초보가 네 마리면 뿌듯합니다. 저거 지나가면 너울이 얼마나 심할까? 저기
그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배가 하도 크니까. 자, 한 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입질을 보세요. 아, 이 타이라바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마리 오면 한 시간 정도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 후두둑 하는 그 여운 때문에. 여서도의 갈치가 아니고 타이라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너울도 없고, 날씨도 좋고. 오, 막판에 쫙 끌었어, 그냥. 이야. 막판에 한 칼 하셨어. 오. 아, 막판에 막 올라오네. 저도 막판에 한 마리 잡고 싶다. 하셨습니다.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돌았습니다. 좀 큰 녀석 드랙 좀 잠그다가 매듭 부분이 한번 터져가지고 이만큼 기억하면서 이제 초보티를 조금씩 걷겠죠. 오히려 에이소 선장님께서는 초보님들이 접근하시기에 이게 타이라바가 더 좋다 그렇게 하시는데,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지나면 정말 어려운 장르가 타이라바 같습니다. 다 목체에서 피겐이라고 예, 예. 뭔 생선이든 간에 피를 빼야지 맛있더라고요. 이야, 참치. 참치, 방어, 옥돔, 열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쏨뱅이는 안 보이네, 이상하게. 오, 방어가 꽉 차. 우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이거, 그거 제 거. 저거요. 저는 딱 알맞게 딱. 가장 이거 보면. 아, 괜찮아요. 세 마리요? 세 마리요. 아까, 예, 예. 됐어요, 저. 저. 얼음까지 다 넣어주시는구나. 열기, 아, 열기 맛있어요, 저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늘 저 입장에선 되게 재밌었어요. 초보가 네 마리나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한 마리 구워 먹고 어머니 더 마리 좀 갖다 드리죠,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